안녕하세요, 포도입니다. 저는 지금 하카타 리버레인몰 앞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이곳에 온 이유는요, 이곳 5층과 6층에 위치하고 있는 관광지 한 군데를 소개해드리기 위함입니다. 특별히 이곳은 자녀들과 함께하는 관광지로서 특화가 된 곳이거든요. 바로 호빵맨 박물관입니다. 그러면 안으로 들어가서 내부 모습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릴게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엘리베이터를 타시고 5층으로 가시게 되면 지금 화면에서 들리실지 모르겠는데요. 굉장한 그런 공연 소리가 들리기도 하는데 그거는 또 영상 도중에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일단은 표 끊으러 가야겠죠? 그러면 표 끊는 곳으로 한번 가볼게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매표소는 그냥 엘리베이터에서 하차하신 후에 쭉 직진만 하시면 바로 눈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금액은요, 성인의 경우, 여기서 성인이라 함은 중학생 이상을 말합니다. 그리고 어린이는 1살부터 초등학생까지를 말하는데요, 모두 동일하게 1800엔입니다 그리고 이곳 호빵맨 박물관이 운영되는 시간 내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재입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진짜로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실게요. 입구 쪽에 문구가 하나 적혀 있는데요, 읽어드려 보면 이노치노 호시가 어찌됐기 때 소시대 오마레다 안팡만 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뭐 그냥 말 그대로 직역을 한다면 생명의 별이 떨어져 와서 태어난 호빵맨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뭐 그런 내용들이 있나봐요. 저는 안 봐서 잘 모르긴 한데 그렇다고 합니다. 좀 전에 입구 쪽에서 아주 큰 호빵맨이 반겨주는 장소가 한 군데 있었는데요. 그곳에서 실제로 유료로 사진을 찍기도 하고요. 영상 도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니코니코 사진관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그곳에서도 유료로 사진을 찍어서 인화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 여기뿐만이 아니라 모든 장소가 사진 찍기에 굉장히 좋은 곳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모습들인지 시설 내부 모습들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이곳 호빵맨 박물관 내부에는요, 아주 많은 호빵맨 관련된 시설들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호빵맨 관련 체험과 이벤트를 즐길 수 있다라고 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지금 화면으로 보고 계신 곳은요, 민나노 마치, 그러니까 모두의 마을이라는 곳인데요. 호빵맨을 테마로 꾸민 많은 점포들이 모여있는 놀이공간입니다. 이런 표현이 조금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아이들 풀어놓으면 굉장히 좋은 장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이들이 굉장히 재밌게 놀고 있는 모습을 봐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놀이공간들을 꾸며놨는지 지금부터 화면으로 같이 보실게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생겼어. 내게도 이런 일이 있다. 아무런 준비조차 못한 내게 조연의 별 얘기를 다 얼마나 바보 같아 보였을까. 내가 매일 혼자 걷던 그 길도 바람에 흔들거리는 그 다리도 외롭게 보내던 주말도 이제는 너와 나, 그래 너와 나. All love, one love, 이게 사랑인 거야. 자꾸만 보고 싶어. 나는 fall in love, 내게 fall in love. 환하게 웃는 네가 좋아. 다시 또 fall in love. 그리고 이어서 보여드리고 있는 곳은요, 호빵맨 테라스라고 적혀 있는데요, 호빵맨 관련된 굿즈와 그런 기념품들을 판매하는 판매점입니다. 어떤 것들을 판매하고 있는지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순간에도 네가 그리워. 안고 또 말하고 싶어.
이게 사랑인 거야. 자꾸만 기다려줘. 나는 fall in love. 내게 fall in love. 환하게 웃는 네가 좋아. 다시 또 fall in love. 시간이 가도 이렇게 호빵맨 테라스를 나와서 조금 가다 보면 오른쪽에 한 공간이 보이거든요. 여기는 미미 선생님의 학교라는 공간입니다. 이곳에서는 각종 공작 교실과 그리고 인형극 등이 열리는 다목적 공간입니다. 실제로 내부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여기서 인형극이 열리기도 했었거든요. 그 모습도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미미 선생님 학교를 나와서 잼 아저씨 빵 공장까지 가는 길 도중에 아주 예쁜 모습들이 있어서 잠깐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여드리고 있는 곳이 잼 아저씨 빵 공장이라는 곳인데요. 실제로 빵 만드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만들어져 있는 빵의 모습이 굉장히 보기가 좋습니다. 굉장히 귀엽거든요. 그 모습도 잠깐 한번 같이 보실게요. 이제 아래층으로 내려가 볼 건데요. 아래층에 내려가게 되면 아주 많은 기념품 샵이 있고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세균맨 비밀기지라고 하는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료로 사진을 찍어서 인화를 할 수 있는 니코니코 사진관이라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그 모습들 같이 한번 보러 가보실게요. 이곳이 아까 말씀드린 니코니코 사진관이라는 곳인데요. 이곳에서 사진 찍으셔서 인화하신 다음에 추억으로 남겨놓으시는 것도 꽤나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오른쪽에는 세균맨 비밀기지라는 곳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놀기 굉장히 좋은 공간이거든요. 어떤 모습으로 되어 있는지 지금부터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속삭여줄래 yeah. 너 하나로 내 삶에
그렇게 세균 맨 비밀 기지를 보고 나서 반대편 통로 쪽으로 좀 나오다 보면 전병이라고 부르죠. 일본에선 샌베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 과자를 판매하고 있는 기념샵도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가다 보면은 식당 하나가 나옵니다. 제가 보니까요. 대부분 이곳에서 아이들하고 식사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안에 들어가 보진 못했지만은 아이들의 생일이거나 그런 경우에는 기념 이벤트도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사하실 때는 이곳이 적당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곳 바로 왼쪽 편에는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많은 시설들이 구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공연을 하고 있는 그런 메인 스테이지도 이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그 모습들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대 지금 무슨 생각하며 일을 하고 있나요? 나와 놀고 싶은 마음은 없나요? 알아요. 그대 해야 할 일만이 남았다는 걸. 그대 지금 무슨 생각하며 노트북을 여나요? 나와 놀고 싶은 마음은 없나요? 알아요. 알면서도 어쩔 수가 없죠. 놀자. 나와 신나게 놀고 남은 일 하자. 가끔은 손가락도 좀 쉬어야지. 무심하겠네. 그리고 이곳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호빵맨 공연을 볼 수 있는 메인 스테이지인데요. 이곳에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공연들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공연이 끝난 후에는 아이들과 호빵맨 캐릭터들과 함께 사진을 찍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 경험들 해보는 것도 꽤나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호빵맨 박물관이라는 곳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여행이라는 것이 혼자서 오는 여행도 있을 것이고 가족들과 함께 오는 그런 여행도 있을 것인데요. 자녀들과 함께하는 여행이라고 한다면 이곳이 꽤나 괜찮은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영상으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은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